판을 기록했던 글렌 알라키 클래스 영상으로 짧게 정리해서 공유해드려요. 제가 지난 4월 말 글렌 알라키 팝업 글렌 알라키 서울에서 클래스를 무려 25회나 진행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짧은 시간에 클래스가 전부 다 예약이 되었고, 글렌 알라키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운영했어요. 글렌 알라키 철학 4가지로 알아보는 글렌 알라키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을 했는데요. 빌리 워커와 증류소에 대해서 더잘알수 있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도 많이 남겨주셔서 클래스 내용을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보겠습니다. 글렌 알라키는 바위의 계곡이라는 뜻이에요. 스페이사이드 벨리니스 산 기슭에 자리하고 있고요. 16개 숙성 창고에 무려 5만여 개가 넘는 캐스크를 보유하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위스키 증류소입니다. 글렌 알라키 증류소는 건축가로 활동했던 윌리엄 델맨 에반스가 설계를 했고, 68년부터 위스키를 생산했어요. 하지만 글렌 알라키는 블렌디드 위스키를 위한 원액을 만들던 증류소에 지나지 않았고, 그렇다 할 만한 특색이 없는 증류소였어요. 하지만 글렌 알라키 역사는 2017년 빌리 워커가 증류소를 인수를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저는 그래서 글렌 알라키 증류소를 57년 된 신생 증류소다라고 소개하기도 해요. 2017년 빌리 워커 인수 이후 빠르고 가파른 성장을 이어갑니다. 2018년 첫 코어 컬렉션 싱글 몰트 위스키가 출시가 되고, 출시와 함께 전 세계 마니아들의 큰 사랑을 받았어요. 2019년에 오픈한 비지터 센터는 현재 구글 평점 4.7, 트립 어드바이저 평점 5점을 빛나는 스페이사이드 최고의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리 워커는 위스키 산업 발전에 끼친 공로를 인정받아서 2021년에 위스키 매거진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어요. 2022년에는 빌리 워커가 위스키 업계에 발을 디딘 지 50주년이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빌리 워커 과거, 현재, 미래를 담은 시리즈를 출시했고요. 한국에서는 이 세 가지 위스키를 한 세트로 385만원이라는 큰 금액의 판매가 되기도 했습니다. 2023년에는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을 수여받아서 친환경적인 증류소로 거듭나는 발판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올해 2월 패키징이 리뉴얼 됐습니다. 대각선 라벨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는 증류소 지붕의 모양과 글렌 알라키의 가파른 성장에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패키징 소재 역시 지속 가능한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바뀐 라벨에 대해서는 의견이 이러쿵저러쿵 많긴 하던데요. 아무래도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겠죠? 라벨 변경과 상관없이 위스키 원액은 기존과 같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위스키 브랜드를 생각해보면요, 그 브랜드의 마스터 디스틸러나 마스터 블렌더 이름이 금방 떠오르진 않잖아요. 하지만 글렌 알라키라고 하면은 바로 빌리 워커가 떠오를 만큼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마스터 디스틸러입니다. 빌리 워커는 대학교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화학자로 일을 하다가 1972년 하이람 워커 앤 선즈에서 첫 위스키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인버스 디스틸러와 번큐트 디스틸러를 거쳐서 2004년에는 베니악 증류소를 인수를 했어요. 2004년 당시에는 거의 20여 개의 폐업한 증류소가 있었는데, 빌리 워커에게 닫힌 증류소의 문은 곧 새로운 기회의 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베니악 증류소를 성공적으로 부활시키고 2008년에는 6년간 운영을 중단했던 글렌드로학 증류소를 인수를 해서 쉐리 캐스크를 잘 사용한 위스키로 브랜드가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2013년에는 글렌글라스와 증류소도 인수를 해서요, 바다의 풍미를 가득 담은 위스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업계를 떠들썩하게 한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잭 다니엘 위스키를 소유한 브라운포맨이 베니악, 글렌조나크, 글렌글라스와 증류소를 모두 사들입니다. 인수 금액은 2억 8,500만 파운드, 어마어마한 금액이었고, 미국의 위스키 회사가 스카치 위스키 증류소를 인수한 첫 번째 사례였기 때문에 더욱 큰 화제가 되었어요. 빌리 워커는 위스키 증류소의 정체성과 브랜드만의 고유한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훌륭한 마스터 블렌더였고, 도전적이면서도 수완이 좋은 사업가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쇄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증류소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큰 금액의 증류소를 매각한 빌리 워커의 행보에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었어요. 큰 금액이 하루아침에 생긴다면 저 같은 사람은 돈 많은 백수를 꿈꿀 텐데요. 2017년 7월 빌리 워커는 글렌 알라키 증류소를 인수를 하고 글렌 알라키 디스틸러 컴퍼니를 만들었습니다. 좋은 원액을 가지고 있지만 뚜렷한 특성이 없다라는 것은 빌리 워커에게 채워넣을 것이 많은 백지장으로 보였다고 해요. 빌리 워커는 올해로 위스키 업계 경력이 52년째 되는데요. 아직 현역으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빌리 워커는 절대적인 일관성을 추구하기보다는 항상 매 배치마다 더 나은 품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해요. 그래서 색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거나 맛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러한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진화할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의 인터뷰를 보면요, 아직도 마스터 디스틸러로서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번 한국 방한에서도 빡빡한 스케줄을 너무 기분 좋게 소화를 하고 계신 것을 보면서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빌리 워커가 이끄는 글렌 알라키 직무소에는 네 가지 철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퀄리티 오버 퀀티티, 양보다 질입니다. 빌리 워커는 직무소를 인수한 뒤에 생산량을 대폭 줄였어요. 연간 400만 리터의 알코올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만 풀로 가동하지 않고 100만 리터 이하만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생산량은 곧 직유소의 수익성과 직결이 되지만 빌리 워커에게는 수익성보다는 위스키 소비자들을 더욱 만족시키고 더 품질이 뛰어난 위스키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발효 시간이 정말 길어요. 스카치 위스키 직유소에 가보면 72시간 정도만 돼도 우리는 발효 시간이 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글렌알라키 직유소는 160시간, 거의 일주일이 되는 시간 동안 발효를 합니다. 발효를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더욱 다양한 향미 성분들이 만들어져서 풍부한 과일의 풍미를 내는 위스키를 만들어낼 수 있게 돼요. 발효가 길어지면 생산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글렌알라키가 추구하는 맛을 위해서 발효에 긴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두 번째는 캐스크 이노베이션, 혁신적인 캐스크 사용이에요. 빌리 워커, 글렌알라키에서 캐스크 이야기를 절대 빼놓을 수 없죠. 빌리 워커는 캐스크에 정말 진심인 분입니다. 빌리 워커는 위스키 경험에 캐스크가 미치는 영향이 70%를 차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캐스크에 있어서는 정말 타협이 없습니다. 좋은 캐스크를 구하기 위한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아요. 직유소의 캐스크 연간 예산이 200만 파운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빌리 워커는 전 세계 구석구석에 있는 크고 작은 양조장이나 직유소에서 캐스크를 소싱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 위스키 브랜드들도 구하기 어려운 캐스크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글렌알라키에서는 라이 위스키 캐스크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와인 캐스크까지 다양한 캐스크를 사용한 창의적인 제품들이 다채롭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철학은 콜라보레이션, 협력입니다. 위스키 레전드 빌리 워커와 함께 전문적인 팀원들이 신중함, 인내심, 전문성을 담아서 위스키를 만들고 있어요. 위스키 인 굿 핸즈, 이번 브랜드 리뉴얼을 하면서 만들어진 새로운 글렌알라키의 슬로건입니다. 빌리 워커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정성을 다해서 위스키를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시는 그 위스키 품질은 보장되어 있다,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 라는 뜻이에요. 전문성을 가진 글렌알라키 직원들이 조화롭게 협력하면서 항상 개선된 품질을 추구를 하고 싱글몰트를 넘어선 다양한 카테고리를 선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글렌알라키 직유소에서는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인 맥니얼스 럼니, 블렌디드 위스키인 화이트헤더, 피티드 싱글몰트인 미클토어, 맥니얼스 익스플로레이션 럼까지 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니스트 앤 인테그리티, 진실성입니다. 직유소 인수 당시 글렌알라키 디스러 컴퍼니 3명의 인수자는요, 완전히 스코틀랜드인들이 소유하고 운영하며 스코틀랜드에 기반을 둔, 그리고 어느 대기업에도 소속이 되지 않는 독립적인 스코틀랜드 증류소를 만들자라는 것을 미션으로 정했어요. 대부분 대형 스카치 싱글몰트 위스키 브랜드들은 글로벌 대기업에 소속이 되어 있고 글렌알라키처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증류소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대기업에 소속이 되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지만 증류소 운영의 자율성을 지키기는 어렵겠죠. 글렌알라키 증류소는 또 까다로운 철칙을 가지고 있어서 더더욱 자율성이 필요한 곳이에요. 모든 캐스크를 손으로 다 직접 선별을 하고요. 글렌알라키 증류소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에는 숙성 기간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NSX를 출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46도 이상 병입이 되고요. 내추럴 컬러, 논칠 필터를 호소하면서 위스키 본연의 맛과 향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런 내용을 클래스에서 전해드렸고요. 이번에 빌리 워커 선생님이 인터뷰를 많이 하셔서 저도 글렌알라키에 대해서 한층 더 깊이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글렌알라키에 대해서 더욱 탐구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주라기 월드 조승원 기자님의 빌리 워커 인터뷰 영상을 시청해보시고요. 조선일보 김지호 기자님의 위스키디아 나는 전설이다 빌리 워커 인터뷰 기사를 읽어보실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빌리 워커가 항상 인터뷰 때마다 가장 좋아하는 위스키는 글렌알라키 15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빌리 워커의 최애이자 많은 글렌알라키 팬들의 최애인 글렌알라키 15를 마셔볼게요. PX 쉐리, 올로로소 쉐리, 아메리칸 버즈노크, 레드와인 캐스크에 숙성된 46도의 위스키예요. 색깔부터 정말 아름답네요. 그 위스키는 2019년에 첫 출시가 되었는데요. 당시에 빌리 워커 인터뷰를 보면 글렌알라키의 현재와 미래의 DNA 및 캐릭터를 완벽하게 담고 있다라고 전했어요. 향 너무 좋아요. 향만 맡아도 기분이 진짜 좋아져요. 쉐리 하고요. 토피와 견과류, 그리고 건자두의 향이 나요.
고급 실크 스카프를 이렇게 목에 두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입안을 부드럽게 채워주는 위스키예요. 글렌알라키 위스키 특유의 힘 있는 풍미, 꿀, 모카, 건과일의 풍미가 진하게 진해집니다. 그리고 이 글렌알라키 15의 다크 초콜릿 풍미는 한번 마시면 잊혀지지 않는 맛이에요. 정말 복합적이거든요. 빌리 워커가 조승원 기자님과 인터뷰에서 오케스트라처럼 모든 풍미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이상의 표현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맛의 향연이 이어지는데 입이 너무 즐겁고 행복해한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이게 완전 향, 맛, 바디감, 뭐 균형, 텍스처, 피니쉬 하나 나무랄 게 없는 명품 위스키 그 잡채입니다. 글렌알라키 15는 위스키 초심자에게 권해도 너무 좋아들 하고 고인물들도 한 입 모아서 다 좋다고 이야기하는 위스키예요. 언제 마셔도 감탄을 자아냅니다. 소매점에서는 10만 원 후반대이지만 가격값을 톡톡히 하는 위스키예요. 면세점에서는 요즘 세일을 많이 해서 10만 원 초반대에도 구매 가능하니까 참고하세요. 제가 빌리 워커 인터뷰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읽어볼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인데요. 이번 기회에 빌리 워커를 직접 만나보고 또 짧게나마 이야기도 나누고 마스터 클래스까지 들으면서 그의 열정과 에너지를 전해 받은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2017년에 위스키 공부를 시작해서 이제 위스키 업계에 발을 디딘 지 8년차 된 꼬꼬마이지만 빌리 워커는 저에게 이 업계에서 더 길고 큰 목표를 가지게 많은 동기부여를 해주셨습니다. 좋은 기운 얻었으니 커리어 더욱 탄탄하게 쌓고 위스키 업계에서 좋은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거리와 시간상의 이유로 클래스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